자, 이제 슬슬 마지막입니다. 카스미. 트루 카스미? 진실 편이라는 건가? 아니면 뭘까요? 일단은 시작해 봅시다. 知らせが来たぞい。お世話になりました、村正さん。何の何の、お安いご用じゃよ。これ。 그냥 이거 보고 일본 AV 생각나면 막자인 거죠? 잠깐 떠오르긴 했는데 죄송합니다. 진짜 오늘 엑스박스가 너무 열심히 일한다. 원래 한 달에 한 번 틀까 말까 하거든요, 저 엑스박스. 요즘에 저 이거 찍느라고 그나마 요즘에 좀 틀었지. 게임기 혼자도 잘 안 하거든요. 저렇게 회전하면서 뛴다고 해서 로터 높이 뛸까요? 참, 뭐 리얼리티가 없는 영상이긴 하지만은. 참 그러네요, 그냥. 여자들은 저렇게 굽이는 게 나을까나요? 전투 모드인데도? 알 수가 없어요. 어차피 넌 스토리상 죽어야 돼. 스토리상 여기를 지나가야 되니까 넌 질 수밖에 없어. 네가 질 때까지 계속 할 거니까 뭘 지나갈 수가 없어. 언젠가 넌 지나가게 돼 있는데. 잡혀있네요. 저 빗이 뭐길래 저렇게 잡아두고 있을까요? 신기하죠? 빗으로 사람을 잡아줄 수 있다니. 뭔가 물리학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 같죠? 저도 어차피 죽어야 돼. 스토리상 너도 어차피 내가 이겨야 돼. 스토리상 어쩔 수가 없어. 360도. 오우, 이 마지막 반격 쩔었죠? 이런 쫄깃한 맛이 있어야 돼요, 싸움은. 칼을 뒀다 뭐해? 칼을 좀 쳐봐. 입시로 마다 사도스를 나한테 이따 이따 내가 아나타가 도대체 도대체 고난고통을 쓰는 거요? 이만 나이대 고래와 입시로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뭐 프레임이 떨어졌네요. 쟤네 어디다 감지했어? 순간 쫄았어요. 저기 하나? 뒤에서 알파드 카스미드 이제 알파 카스미드 진짜 카스미드 나오네요. 이거 와, 쩐다 진짜. 어차피 네가 달려면 뭐해. 어차피 카스미가 싸울 건데. 어? 하야부사가 싸워? 아우, 김아야 제발. 날라다니네. 아주 날라다녀. 씨 와, 심하다는 생각 안 드니? 알파카스미 화려함은 없는데 정말 정갈하다. 야! 잠깐만! 이거 아니잖아! 이거 원래 카즈미랑 저렇게 싸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마지막 탄 답네요. 뒤졌어. 아, 왜 여자가 아니고 남자랑 싸워갖고 이렇게 사람 힘들게 해. 얘가 여자로 봐야 돼. 마지막 탄 했어봐. 이거보단 더 쉽게 했다 진짜. 무섭네요. 뭐 말아해도 다 알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야. 어? 나란 말이 아닌데 다 뭐 주고받았어. 분명 뭔가 주고받았어 둘이. 어? 이제 하야부사도 뛰어난데 이 새끼?
와, 지금 변신이야. 난 태그매치고. 오, 쩌는데? 가슴이들이 다 죽었을 리가 없겠죠. 보자, 이 정도로. 그럼 결론은 식스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죠. 아, 제만 점수 몇 번째 주기군요. 마지막 타이밍은 좀 찌끈지긴 해요. 여러분도 조금 지겨울까 생각 들지만, 그냥 원래 저렇게 하스멜을 저렇게 할 줄 알아야 돼. 나처럼 하는 거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나처럼 하는 거는 야매지, 야매. 그래도 어차피 내가 이길 때까지 하는 거니까 지게 돼 있어, 결론은. 이제 아야네까지 데리고 오냐? 일쪽을 다 데리고 오는데, 일쪽에 싸움 좀 한다 애들 다 데리고 오는데, 야! 저 피한길 다시 조금 길이 보여서 조금만. 근데 일쪽 다 데리고 오는데 아주 그냥. 내가 조련당하는 느낌이 왜 들지? 알고 잡네. 나 학습한 건가, 조식기? 학습 기능도 있나? 알파카스보다는 그래도 좀 쉬워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싫으네요. 너 지금 나 갖고 놀지? 지금 나 갖고 노는 것 같아요.
코난 하면 더더가지. 지금 15분, 침도 많이 지나고 있는데. 다섯 판째인가요? 죽겠네. 너 일부러 걸려주는 거 아니냐? 조금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일부러 걸려주는 거 같다고. 그냥 죽어, 그냥! 그만 살아나고. 텅. 죽는 끝에 가야 돼. 또 살아나지, 나중에. 여러분, 6 나올 수도 있는가. 저러고 안 죽었다는지 설정을 하나 나오는 건 아니지, 설마. 이제 엔딩 같아요. 저 손잡이를 왜 만든 걸까요? 의미가 있나, 저 손잡이가? 원래 저기 고리에 손가락을 껴서 다니는 건데, 저게 저 바람개를 왜 넣어놨어? 너무 판타지, 닌자 판타지 완전, 저거는. 바다에 쓰레기 버렸죠, 지금. 달래 무포에서 살아남은 닥터노바니 리스트랑 비밀줄 결성해서 알파카스미를 복제하는 거를 지금 얘네가 이제 막았다는 거죠. 결론은 이렇게 이제 5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6에서는 어떻게 나올 6가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5도 솔직히 거의 억지로 나온 게임이에요, 인간적으로. 원래 5까지 안 나온다고 했었죠, 5가. 근데 5가 뭐 돈이 없어 나왔는지, 테크모가 뭐 때문에 좀 이 시리즈를 다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데달라이브 팬인 저로서는 정말 좋아요. 스토리라인 없어도 되니까 그냥 나오기만 해라. 일단 난 사줄게. 이번에 정말 힘들었죠. 지금 정캐릭 어떻게 보면 엔딩 다 본 거예요, 이거는. 그 전까지는 완전 그 일반 캐릭 하나씩만 되다가 그래서 몇 개만 골라서 봤는데 이거는 정캐릭 다 봤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오늘 하루 다 허비하고 지금 이제 용량이 없어요. 더 이상 동영상 찍을 용량이. 그래서 이제 한계점이에요, 핸드폰. 죽겠네. 8시야, 오. 엔딩은 크레딧 다 보는 게 원래 예의죠. 예의는 지켜주는 겁니다. 아키라와 사라가, 파메오를 참전했는데, 버전 업된 버전 있죠, 이게. 버전 업된 거에서는 제키였나? 제키 구데리아? 재견할 그 동시에 하여튼 한두 명 더 나오더라고요. 이러다가 진짜 크로스오버 날 것 같기도 해요. 났으면 좋겠는데.
6가 나오네요. 알파카스는 여기 하나 더 있고, 샘플은 방금 다 모였고, 오야지라고 하는 거 봐서 닥터 노르반의 아들이 아까 그 태권도 하는 개인 것 같죠. 느낌이 그냥 느낌인 거예요. 와, 이래서 스토리는 다 끝났습니다. 스토리는 다 끝났고요. 여기까지 봐주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옷이 이렇게 드네요, 그죠? 아, 이 옷 입고도 싸워? 대단하네. 여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어떤 게임을 찾아뵐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음에는 리뷰가 일단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잖아요, 리뷰 그동안 좀 못했는데 리뷰도 계속 해야 되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